아, 이서가 몰라. 호주대사 이종섭이. 그 시기 언제 와버렸냐? 그저께 음에 징해본가 호주 촛불서 그냥 궁정이 차서 보내버리는 같다. 이서방 음내 오라고 특별 수사 코스로다가 한상 허벌하게 차려놨은 게 어째 냄새는 맡았는지 몰라잉. 아, 그래요 안 그요잉? 다시는 도망 못 가게 그냥 짬에 놔야지 안 그요? 안녕하세요. 근데 올라오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. 기다리던 놈이 하나 들어왔어. 아, 도깨비 놀이 한 판 걸렸네. 아, 네. 근데 제가 파묘를 봤는데 분명히 거기서는 무당 이화림 선생님이 MZ세대였거든요? 나도 봤어. 그래, 근데 왜 X세대의 느낌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. 언니야. 예. N세대요. N세대는 또 뭡니까? X세대 하나 동생세대. 아, 그래요?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바쁜데 왜 불렀어? 어, 그니까. 어? 네? 됐어, 왔어. 아, 왔어요? 문제가 많네. 아, 네, 맞습니다. 문제가 많아요. 물가는 끝도 없이 치솟고 막 국민들 삶이 너무 어렵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겠다, 알겠어. 어. 나라 돈 없다면서 물가는 그냥 치솟고 대기업들 세금 그냥 막 깎아줘두네. 오, 맞아요. 용한 문화는 다르시네요.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? 엄마, 이 언니 왜 그냥? 아니, 안 들려요, 지금? 뭐가 들려요? 시방 안 들려? 뭐가 들려요? 눈만 감으면 그냥 사방팔방서 그냥 오르제 끼는 비명이 안 들리냐고. 먹고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, 참사의 책임을 묻는 외침, 전쟁 반대, 오염수 방류 반대. 보통 원하는 한놈 건데 여긴 그냥 다 섞였어. 어? 아, 어? 아, 도움에 뭐야? 연병, 아, 누구야? 아, 입 막는 놈 누구야? 입을 막아요? 어떤 연병할 놈이 그냥 하늘 같은 국민들 입을 자꾸 틀어 막는데 이거 누구야? 아, 맞아요, 맞아요. 정권에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입 막고 막 그랬거든요. 사진을 들고 막 끌어내기고. 아, 잠깐. 재수없겠냐. 아, 무서워요. 네 편도 내 편도 없고 그냥 걸려면 아무나 젖히는 것이. 이거 일본 귀신들이 특징인데 그거 일본 놈이야? 아, 일본 놈. 일본 놈이야? 일본 놈인 것 같기도 하고. 아, 됐어 됐어. 자자 보자. 오소서 휘휘. 이제 늙어서 휘파람도 안 물어보라. 그냥 입으로 해. 그냥 휘휘 휘휘. 이화림이처럼 그냥 불어봐. 휘. 어, 왔다. 자, 롯바람. 뭐가 나왔네. 뭐가 나와요? 뭐가 나왔다고. 겁나 험한 게. 와. 2년 전이구만.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요. 오, 맞아요. 2년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었거든요. 근데 롯바람이라뇨.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. 인간의 기운이 아니요. 거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. 껍데기를 입을 순 있지. 뭐 가죽을 썼든지 탈을 썼든지 뭐시가 됐든 겁나게 흉하고 험한 것인 게. 아이, 언니야도 인자 됐으면 이제 기운을 느꼈을 거 아니야. 네, 2년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? 그 뽑아내야지. 그놈이 이 땅에 박힌 뒤로 모든 게 잘못됐어. 용산 땅에 박힌 원흉 윤석열이를 뽑아내야 나라가 살아. 와! 아따, 반응이 설참이 좋구만. 어차피 윤석열이는 정신과 혼이 망가진 지 오래일 것일 것이고 정의롭고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다! 맞습니다! 자, 그렇다면 그리하여 대살굿을 한 판 하자! 여기서요? 대살굿을? 그냥 하면 하는 거요. 돼지 머리가 없어요.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. 사람이 많으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자, 경문 앞을 내가 외면서 시작을 할 테니 중간부터는 다 같이 해보자고. 예. 이태원 참사
재상병 조금 양평 고속도로 명품 때 추가 조작 이태원 참사 재상병 조금 양평 고속도로 명품 때 추가 조작 이태원 참사 재상병 조금 양평 고속도로 명품 때 추가 조작 싹 다 모아 응징하세 응징하세 우리 손으로 심판하세 심판하세 이체 양명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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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윤석열이 뽑아내고 대한민국 아 되살리자 파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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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장은 막아뒀어. 네, 어, 근데 이게 막아진 거죠? 쉽지는 않았어. 아, 쉽지 않아. 당장치 않았어. 아, 응. 아마 오늘 한 번으로는 안 될 거예요. 한 번으로 안 돼요? 윤석열이 밑에 한 놈 더 있어. 아! 첩장이요. 첩장이야. 다음에 다시 불러. 아! 선생님! 첩장이라며! 아! 네! 한 놈이 더 묻혀 있다고 합니다. 그것까지 뽑아내려면 쌍끌이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. 다음 주에 다시 모셔서 나머지 한 놈도 파멸해버리겠습니다. 무당 이완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